제59회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의 주요 부문 후보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올해의 앨범과 노래, 레코드 등 주요 3개 부문 후보에는 흑인 여성 팝스타 비욘세와 영국의 아델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비욘세는 9개 부문에서 후보로 지명되며 최다 부문 후보로 등극했습니다. 만약 시상식에서 7개 부문 이상 수상할 경우 여성 최다 수상자인 앨리슨 크라우스의 26개와 타이를 이루거나 뛰어넘게 됩니다. 뒤를 이어 카니에 웨스트와 드레이크, 리안나가 8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제59회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은 내년 2월 12일 다운타운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배우이자 토크쇼 진행자인 제임스 코든의 사회로 열립니다.